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간사 전찬영입니다. 근데 오늘은 신혼부부이자 청년이자 또 직걱정 없는 세상연대 활동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저는 2018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. 그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구했던 집은 상가 건물에 딸려 있는 5평 남짓한 반지하 원룸입니다. 뭐 아까도 이제 반지하에 대한 발언이 많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청년들이 반지하는 꼭 거쳐가야 하는 관문인 것 같습니다. 창문을 열면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. 햇볕 한 줌 안 들어옵니다. 화장실에 있는 작은 환기구가 답니다. 여름이면은 온갖 벌레들이 창궐합니다. 그야말로 창궐입니다.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벽지를 잡아먹고 있습니다. 하루는 외출했다가 돌아오니까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.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됐고요. 알아보니 1층에 있던 공용 화장실 하수도가 고장났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저는 그런 불편함, 어떤 열악한 주거 환경조차도 나름 독립했다라는 기쁨, 그리고 이 서울이라는 지역이 주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설렘, 그런 것들이 그런 고통을 좀 상쇄시켜 줬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2021년이죠. 햇수로 3년, 4년 정도 지났습니다. 제 삶에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사회생활 시작해서 잘 이어오고 있고요, 나름. 올해 2월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. 지금은 아내 뱃속에 천사가 찾아왔는데 2개월 정도 됐습니다.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집입니다. 네, 집이 아니라 방입니다. 여전히 그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.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. 제가 처음 둥지를 들었던 그 반지하만큼은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. 제게 가정이 생기고 가족이 늘어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. 저에게 아주 좋은 일입니다. 하지만 저는 이제 걱정이 앞섭니다. 열악한 주거 환경이지만 평소에 성격이 무던해서 그냥 잘 참고 살아왔습니다. 근데 이제 입덧을 시작한 아내,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가 앞으로 현재도 미래에도 저와 지금 이런 환경에서 또는 이런 비슷한 환경에서 계속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, 무서움이 너무 가슴 아프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. 저를 비롯해서 청년들은 다 압니다.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습니다. 주식이든 코인이든 영끌을 해서 갭투자를 하든 뭔가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. 이 나라가, 대한민국이 청년들에게 너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뤄야 할 과제들이 있다면서 몇 개 제시하고 있죠. 좋은 대학, 좋은 직장, 결혼, 출산, 내 집 마련, 하나같이 어려운 과제들 뿐입니다. 그런데 지금 사회는 우리들한테 이런 과제, 우리가 이뤄가야 할 목표, 이런 것들만 제시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 방법, 그걸 해나갈 수 있는 제도,
마련하고 개선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. 그저 그냥 M4 세대라는 말로 청년들을 한 대 묶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.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!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,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극심한 경쟁과 고난이라는 불행 속으로 현재의 나를 밀어넣어야 되는 이 삶이, 역설된 상황이, 이 사회가 저희에게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강요했을 뿐입니다. 기득권과 정치가 결탁해서 부동산 파티를 여는 동안 청년과 서민들은 지하로, 옥탑방으로, 고시원으로, 지옥고라고 불리는 곳들로 밀어넣어지고 구겨넣어지고 있습니다. 바꿔야 됩니다. 이제 정신차리라는 말 정도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게 자명해졌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이제는 싹 다 얼차려 시켜놓고 기강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. 오늘 여러 연대단체와 시민분들 그리고 정당 관계자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, 거대한 괴물, 그 권력을 때려잡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? 무기를 갈고 계세요? 여쭤보고 싶습니다. 우리 무주택자 공동행동 그리고 여러 연대단체들, 시민들의 힘이 더 확장되고 결집이 돼서 우리 요구가 반영되도록 합시다. 꼭. 네,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무주택자들의 분노와 촛불이 더 강력해져서 집다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, 그리고 공정한 사회가 조금이나마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